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슬이 전문가 BH 보고 계시네요. 네, 핸드폰에 뭐 들어가는 FPCB 제조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뭐 흔히 폴더블폰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BH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까지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투자의 어떤 중점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영업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150억에서 2분기에는 마이너스 10억 원까지 그리고 3분기에는 완전히 흑자 전환을 하면서 지금 357억 원대로 굉장히 좀 텐션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역시도 뭐 사실 4분기는 통상적으로 그 재고 부품에 대한 어떤 조정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폴더블폰이 너무 잘 팔리는 마당에 굉장히 좀 물량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분들도 앞으로의 어떤 주가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4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기존의 어떤 실적이 좀 탄탄하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바로 내년에 이어질 어떤 성장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2022년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을 좀 예상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폴더블폰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폴더블폰 시장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갤럭시 플립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거의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고요. 게다가 2013년에 처음 이제 폴더블폰 출시 이후에 생산 물량이 한 700만 대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8년 만에 거의 1,400만 대, 2배가량 지금 증가를 한 모습에 있어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어떤 전반적인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뭐 폴더블폰의 어떤 생산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폴더블폰의 필수 부품인 이 동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이 FPCB에 대한 어떤 수요도 두 배가량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이 FPCB의 공급 단가는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적게는 두 배, 그리고 많게는 10배가량 높기 때문에 일단 관련 매출은 2022년도에 한 500억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삼성전기가 또 철수를 하게 되면서 반사이익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BH의 어떤 역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유율이 한 10%에서 15%까지도 또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마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어떤 실적에 기반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성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분명히 내년에는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6,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폴더블폰 시장 현재보다 내년에 더 좋을 거다.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면서 목표가를 26,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 내일 사갈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고려아연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려아연은 아연이나 황산 같은 그 비철금속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업이 그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성장성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아연 가격이 한 톤당 2,800에서 3,000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재련 수수료 상승에 따라서 견조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선진국 인프라 투자나 뭐 코로나 해소 등 그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실적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중국 경기 둔화나 그 광산 기업 공급 증가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도 나타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철금속 관련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2차 전지 사업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나 재생에너지, 2차 전지 소재 등 신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100% 출자하면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전해동박 기업인 KGM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그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공장 가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맞춰서 그에 따른 대응 수요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 SMC의 경우에도 아연 생산 확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증설을 마무리를 하면 연간 생산량이 이제 22만 톤에서 28만 톤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건설이나 인프라 같은 인프라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아연이 이제 공급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실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사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천히 물량 모아가시는 모습을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을 뚫는 그 66만 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또 흘러내리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BH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으로 봐주셨고 고려아연 또한 오늘 시장 좀 점진적인 하방 압력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